경상북도 가족센터 학생 지도 선생님을 위한 안내 사회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 영상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지도에 대한 꿀팁이라고 할까요?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명산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와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책을 썼고, 지금은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수업 영상에 대한 활용 방법 그리고 사회과에서의 지도 방법을 저만의 노하우를 좀 담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 지도에 대한 방법도 이야기 나눠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영상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영상은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육과정 내에 있는 성취 기준에 모든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 과목의 영상을 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상 내에 있는 자료들이나 그 내용들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사회 과목의 영상은요,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이 핵심 단어는 수업 전에 한번 제시되고, 그리고 수업 후에도 한번더 확인되는데요. 사실 사회 교육 과목은 핵심 단어에 대한 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뭐4.19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학생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사회 교과목을 뭐 다른 데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푸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과목의 영상을 제작할 때 각 차시에 꼭 필요한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먼저 제시해서 학생들이 그 어떤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하게 한 뒤에 또그 핵심 단어에 맞게 수업을 구성하고 나중에는 수업 내용 중에서 알게 된 핵심 단어를 다시 확인해 보는 그런 흐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 과목의 영상은 수업 내용 영상과 사회 교재 살펴보기 영상, 이두 영상이 한 차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과정 알기를 예로 들어 본다면 4.19 혁명 과정 알기의 수업이 먼저 나오고 그에 관련된 교재를 한번 훑어보는 영상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볼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핵심 단어는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 단어는 이 차시에서 학생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차시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핵심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사회 교과는 뭐 이해하는 교과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회 교과는 이해하는 교과죠. 하지만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암기하는 것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그 단어가 다시 안 쓰이는 건 없거든요. 사회 교과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배우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초등학교 때 이해했던 이 단어들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야 중학교 때도 이 단어들을 보면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이 더 깊이 있는 단어, 깊이 있는 내용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각 차시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되 꼭 암기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영상의 경우는 한 차시에 수업 내용과 교재 살펴보기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냥 영상을 쭉 보면서 수업 영상 보면서 그리고 교재 영상도 쭉 살펴보면서 내가 풀 필요 있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답을 받았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영상에서도 누차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 교재는 스스로 풀어볼 때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수업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풀고 그 다음에 교재 살펴보기 영상을 보라는 거죠. 솔직히 교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풀때 의미가 있어요. 수업 영상 본 것을 바탕으로 아 이게 뭐였지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되겠군 하면서 자기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 솔직히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리고 개념을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 영상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일시정지를 한 뒤에 교재를 풀고 그 다음에 교재 살펴보기 영상을 볼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사실 교재를 풀었을 때뭐 틀리더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먼저 보고 교재를 풀고 그 다음에 교재 살펴보기 영상을 봐라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 영상에도 그렇게 누차 강조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 지도 방법에서는 뭐 일반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노하우가 조금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과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회 과목은 탐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 교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는 좀 폭넓게 봤을 때 단순한 몇 개의 지식을 뭐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이거든요. 평생 학습자라는 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그 학습 방법을 통해서 평생 배움을 일구어가는 학습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교과목의 뭐 근본적인 사회 교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학습의 방법을 알고 그 학습의 방법을 활용해서 평생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평생 학습자가 되기 위한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탐구라는 겁니다. 즉, 사회 교과목은 탐구를 연습하는 교과다라고 해도 사실 뭐 과언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탐구란 무엇일까요? 탐구는 조사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해석하기, 공유하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기, 그러니까 살펴보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류하기,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하기, 그리고 자신이 부여한 의미에 대해서 서로서로 이야기해가면서 공유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탐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탐구 대상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해석하고 공유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가 되겠죠. 자료가 없다면 무엇을 조사하는 건지, 무엇을 알아내는 건지 도저히 실질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아내는 조사하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분석하기, 그리고 그 자료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내는 분류하기, 그 자료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하기, 그 부여된 의미를 서로 나누는 공유하기 등 결국엔 조사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해석하기, 공유하기 즉 모든 탐구 과정은 자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좀 역으로 얘기하면 탐구는 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탐구에 있어서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이 영상을 들으신 선생님도 크게 이견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 탐구 대상에 대해서 알아서 조사해라, 알아서 분석해봐, 분류해봐, 해석해봐, 공유하기 이런 것들을 그냥 맡기만 둔다면 학생들은 이것들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담보하러 간다면 그때야 비로소 담보라는 것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자료는 사실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찾았냐라는 주체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교사 제공 자료, 즉 교사가 직접 찾거나 만들어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직접 수집하는 자료가 되겠죠. 사실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학생이 수집하는 자료 중에서 교육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은 학생이 수집한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스스로 수집했다는 것은 학생이 자신이 어느 정도 이미 이 탐구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더 탐구해야 되는지 메타 인지가 견고할 때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만 수집을 할수 있죠. 즉, 학생 수집 자료는 자기 자신이 탐구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더 알아야 되는지 메타 인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탐구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명확할 때 학생들이 자료 수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집하는 자료는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보다 훨씬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 효과로 따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대다수의 자료는 교육 효과적인 면모로 봤을 때는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학생들이 어떤 탐구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더 탐구할래요 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헛발질이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사는 저 학생이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딱 맞는 자료를 만들거나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탐구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자료를 만들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학생이 수집하는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적 의미는 사실 학생 수집 자료가 더 의미가 있지만, 교육 효과성으로 따진다면 일반적으로는 교사 제공 자료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사실 교사가 제공하든 학생이 수집하든 간에 이 자료들은 비조작 자료이거나 1차적 자료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교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조작 자료나 1차 자료 모두 학생이 스스로 해석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무언가를 탐구할 때 이미 있는 해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누군가가 이미 다 조사해놓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그냥 뺏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탐구력을 신장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탐구에 필요한 자료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제공할 때도 데이터를 분석할 비조작 자료나 사진이나 데이터 등의 1차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료를 수집할 때도 이미 해석된 자료가 아닌 1차적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조작 자료와 1차적 자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조작 자료를 보죠. 비조작 자료는 학생들이 자료를 다른 자료로 변환하여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유도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다른 자료로 변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렇다면 한 예시를 삼국의 전성기 알기 수업이라고 제가 개발한 수업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비조작 자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거 수업을 할때 사실 학생들이 그냥 4세기에 백제가 전성기를 이뤘다. 5세기가 되면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룬다. 6세기가 되면 신라가 전성기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냥 암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석된 것을 그냥 외우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외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담보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암기가 선행되어 버리면 학생들은 더 이상 무언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분류하거나 해석하거나 공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탐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삼국간의 전성기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저는 이 비조작 자료를 통해서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 비조작 자료에서는 4세기와 6세기간 삼국 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쟁을 모두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표로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표를 보고 삼국 간의 전쟁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특히 몇 세기에 누가 몇번 승리했고 누가 몇번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분석하기 능력이 길러지도록 하겠죠. 그러면 아까 비조작 자료의 정의도 얘기했듯이 아까 표에 있는 그 자료를 여기 그래프로 제작해 보는 겁니다. 즉, 표에 있는 자료를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가 가로에 있고 그에 대한 나라들이 있으며 그리고 누가 승리했는지 스티커로 붙이게 되었죠. 아까 전에 제가 표에 몇 세기에 어느 나라가 몇번 이겼고 몇번 이겼고 몇번 이겼고를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분석한 결과를 여기에 스티커로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붙이냐? 승리 스티커와 패배 스티커 가운데 줄에서 4세기 후반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몇번 이겼는지 몇번 패배했는지를 중앙선에서부터 위로 아래로 붙여 나가는 겁니다. 결과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표에서 보면 4세기 후반에는 백제가 4번 이기고 고구려가 4번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4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한번 이기는데 백제가 한번 패배하게 되죠. 즉 4세기 후반은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더 많이 승리한 것은 백제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선생님 4세기 후반에는 백제가 많이 승리했네요. 백제가 좀 고구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네요. 백제가 이때 전성기였네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래프 내용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즉 비조작 자료는 표에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분류하고 또 나아가서 이 결과들을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탐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표와 그래프로 변환되는 비조작 자료를 예시로 줬지만 굳이 표와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어떤 원래 있는 자료를 교사가 제공해 줌으로써 다른 자료로 변환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탐구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비조작 자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역시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1차적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차적 자료는 보는 것과 같이 사진이나 아니면 데이터 등을 얘기하는데요. 사진이나 데이터는 어떤 사람이 이미 미리 해석해 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을 분석하고 분류해서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는 자료가 바로 1차적 자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해양 쓰레기 실태를 대해서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요 수업에서는 제가 쓰레기 성 분포라든지 그리고 메가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 그리고 무게 그리고 분포 등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이 담겨 있는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쓰레기 성 분포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쓰레기 섬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메가플라스틱, 그리고 매크로플라스틱, 그리고 마이크로플라스틱의 무게, 그리고 개수 등을 알수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는 해양 플라스틱의 분류와 그 특징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가플라스틱, 그리고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어떻게 쓰레기 섬 내에서 분포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의 특성과 해양 쓰레기의 해양 플라스틱이라고 할수 있네요. 해양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1차적 자료를 줌으로써 누군가의 해석을 듣고 그냥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들이 기존에 있는 해석들과 크게 다른 해석을 가져오는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기존의 해석들도 조금 큰 메가 플라스틱은 쓰레기 성 중앙에 많이 분포하지만 크기가 작고 가벼운 마이크로 플라스틱 혹은 나노 플라스틱은 점점 쓰레기 성 밖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에게 더 접근하기 쉽고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 이미 해석된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이 해석된 사항과 해석하는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해석해 보았느냐? 물론 해석 전에 분석과 분류 과정을 거쳐서 분석 분류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해석을 해 봤느냐? 아니면 해석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기만 하느냐는 학생들의 탐구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조작 자료나 1차 자료 모두 탐구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로서 해석된 자료가 아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저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주든 간에 단순히 암기를 잘하게 하는 자료가 아닌 탐구를 하게 하는 자료, 즉 분석하고 분류하고 해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자료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조작 자료와 1차적 자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조작 자료는 선생님이 원자료를 제공해줘야 되고, 그 자료를 다른 자료로 바꿔감에 따라서 학생들이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밟게 되죠. 근데 1차적 자료는, 자료를 변환하는 것이 아닌 그냥 제공해준 자료를 바로 분석하거나 분류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비조작 자료일까요? 1차적 자료일까요? 네, 1차적 자료가 가능합니다. 비조작 자료는 원자료를 선생님이 가공해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서 주는 거고요. 1차적 자료는 선생님도 어디에서 가져오는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이 수집 가능한 것은 1차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지경이라면 그 탐구 대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비조작 자료를 어떤 학생이 만들었다. 그거는 이미 탐구할 필요가 없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 자료를 학생은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는 교육 효과성 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의미로 따진다면 학생의 자료 수집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 6학년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자료 수집을 잘 못한다. 교육적 의미가 없는 수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학생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메타 인지와 그리고 학생의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도성은 솔직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탄탄할 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탐구 대상에 대해서 상당수 알고 있고 일부가 모를 때, 즉뭐 100이 다 안다고 했을 때한80 정도는 알고 있고 한20 정도는 모를 때 메타 인지가 발생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 이거 100% 중에 100다 모르겠다는 것은 솔직히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책 내용 중에 한 70은 알고 있고 한 30은 모른다 싶으면 30 모르는데 좀더 집중을 할수 있는 메타사고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아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이런 책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책도 알고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수 있는 인지적 여유가 생깁니다. 즉 그러니까 요컨대 학생들이 1차적 자료를 수집을 하려면 수집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학생들이 이미 상당한 지식이 쌓여져 있어서 메타인지와 그리고 학생 주도성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좀더 학생들이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을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잘안 돼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혹은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게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히 선생님이 먼저 자료를 제공해줘서 학생들의 지식과 탐구 수준을 높인 뒤에 학생 수집 방법이 잠깐 나오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 학생들 성장 단계에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할 때 1차적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더러 자료를 수집해오라 하면 대부분 어떻게 수집을 해온다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다 키워드를 쳐요. 뭐 키워드를 치는 것 정도만 해도 학생들이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줄글이 쫙 나오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뺏겨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분석할 필요도, 분류할 필요도, 해석할 필요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탐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잘 정리된 내용을 주고 그냥 외우라 하는 게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온 것은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탐구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애들이 조사할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냥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요거 외워라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인 의미가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이 탐구의 과정을 거치는 1차적 자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검색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살펴봐도 좋지만 그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뭐 다음에 기회를 가지면 얘기를 드리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이제 검색 플랫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글들을 봅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클릭하면 탐구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키워드를 넣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이 뜹니다. 인포그래픽은 데이터를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인포그래픽이 아닌 데이터들도 뜨긴 하는데 뭐 그것도 교육적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사실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인포그래픽들 데이터를 보기 좋게 학생들이 파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포그래픽 등을 수집해서 1차 자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뭐 물론 사진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거 왜 일어났지? 이것은 어떤 것이지? 하면서 해석을 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검색을 해 보더라도 전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검색해 보는으로써 데이터가 담긴 인포그래픽이나 사진 등을 1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 비조적 자료라든지 1차 자료라든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수업을 해볼 것인지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다 담아뒀거든요. 그 블로그를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지도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은 명확한 하나의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미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사실 뭐 학생 집중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아직 안 쌓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종종 물으시는데요. 그런 방법은 인간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좀더 교육적이면서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시간을 좀 많이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실 학생들은 강의에 대해서 집중을 거의 못합니다. 뭐 강의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뭐 영상을 보여주고 이것도 단기적인 의미에서는 학생들 집중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뭐 어느 순간 되면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언제든 뭐 새로운 재밌는 얘기를 선생님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영상도 몇번 보면 애들은 시큰둥해요. 솔직히 휴대폰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영상들이 많은데 뭐 교육적 영상이 얼마나 재밌어봐야 뭐 학생들이 그런 자기들이 찾는 영상보다 재미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에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다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비주얼 자료라든지 아니면 1차 자료라든지 얘기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탐구할 자료를 주고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고 분류하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가끔 학생들의 해석을 존중해주고 해석이 틀리다면 이때 선생님이 개입해서 이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네가 데이터를 분석해 볼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네 라고 개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사회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집중은 좀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들이 경상북도의 다양한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